거처 없이 오랜 기간 대자연을 떠돌며 생활하는 이들은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뛰어난 관찰력으로 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활에 사용한 치명적인 원거리 공격으로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주술사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다. 이들은 안개가 자욱한 호수 근처에서 은둔하며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주술사는 지옥의 악마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망령의 힘을 이용한 공격 기술과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지옥에서 온 사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치유 능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아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마법사는 부드럽고 조용한 성격을 지녔으며 얼음과 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1대1로 싸워야 하는 백병전에서는 실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넓은 범위의 공격과 방어 마법으로 아군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전사는 문명도시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소수 부족의 일원들이다. 끊임없는 부족과의 싸움을 겪으면서 이들은 더욱 굳은 의지와 함께 강한 체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전사는 인간계의 가장 위대한 전투 집단이며 어떠한 적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지녔다.